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나누는 블록체이너 시은과 민지입니다. 아, NG로 하자. 다시 하자. NG로 할래. 아, 네. 이런 NG는 다 피가 살이죠. 아, 그래? 네. 네, 안녕하세요. NJ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새로운 게스트 분을 모셨어요. 그 가연이가 이제 옛날 같지 않다고. 아. 지금 저를 두고 이스라엘을 가 있어서 제가 마음까지 우울했어요. 애정이 식었네. 네, 애정이 식었어요. 와. 저 왜 항상 대타 전문인지 모르겠지만. 어? 네. 이거 말고도 대타 해본 적 있어? 그쵸. 해본 적 있죠. 뭐? 라키쇼라고 스타트업 방송. 또 몇 번 대타했었어요. 아, 네. 그럼 도대체 이분의 정체가 궁금하시다. 그럼 라키쇼 한번 찾아보시면 될 듯합니다. 아, 이쪽 바닥에서 꽤 유명하시잖아요. 네, 대타 전문으로 유명하죠. 아, 맞아요. 되게 유명해서. 자, 오늘 대타 전문 방송인 네. MJ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게스트로 딱이에요. 문송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사실 문송하면서 영상을 찍기 전에 강연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는 우등생 친구. 네, 우등생은 선생님들은 무조건 우등생을 좋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송하지만 네, 열심히 하는. 네, 운센티브 구조가 잘못됐어요. 우등생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그 말은 둘째로 하고 오늘은 이제 저희가 첫 번째는 MJ와 함께 세그윗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아, 세그윗. 자, 세그윗. 세그윗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세그윗 P2WPKH, P2WSH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게 타이밍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비트코 마스터링 비트코인 7장에서 나오는 거여서.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책에는 없고 그 GitHub에 있는 인터넷에 들어가셔야만 볼 수 있어요. 네, 원래 네, 제가 항상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GitHub에 들어가서 보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죠. 자, 세그윗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다행히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익혔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세그윗은 뭔가요? 세그윗은 한마디로 서명 데이터를 기존의 블럭에서 분리시켜서 따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와, 이제 너무 심플한가요? 수업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세그윗은 말 그대로 분리시켜서 다른 데 저장하는 건데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시청자분들은 모르실 테니까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봅시다. 해주십시오. 대부분 세그윗 얘기를 하면 저희가 막 하드포크, 소프트포크, 막 블록 크기, 블록 복잡해. 무게, 확장성 막 이런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거는 진짜 세그윗의 단면적인 그런가요? 네, 단면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반말로 하셔도 좋습니다. 네. 아, 진짜? 진짜 반말로 치면 다행. 좋다. 그래서 하비 알고리즘과 확장성에서 바라본 세그윗 시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거는 사실 이 7장이 거래에 관한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네, 거래와 아니다. 거래와 경제적 인센티브에서 바라보는 이게 더 세그윗. 중요하지 사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오늘 네,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무슨 말이냐? 자, 세그윗 혜택이에요. 세그윗 혜택. 엄청 많네. 네, 총 5개 혜택이 있고 실제로 세그윗이 해결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첫 번째. 그치. 거래 가변성 해결만 해결하려고 했어요. 네, 거래 가변성이 뭔가요? 거래를 파이널리티가 없어. 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아, 이거 자 대타를 잘못 구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네. 공감대. 아, 공감대 형성. 아, 네. 우리 알겠습니다. 나는 함께 하고 싶어요. 아, 눈높이 네. 맞추기. 아, 좋습니다. 전문성. 없습니다. 전문성 없고요. 문송하게. 네. 거래 가변성은 뭐냐면 그 TXID라는 게 있는데 그치. 문제는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가 있는데 이 수학 문제를 해시한 값으로 저희가 TXID를 구하는데 그치. 문제는 이 수학 문제에 답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거래를 만든 사람도 사람이 답 A를 썼다고 했을 때 이거를 채굴하는 사람은 이걸 답을 보고 답 B로 바꾸는데 그러면 틀린 답은 아닌데 TXID를 해싱했을 때는 데이터를 하나라도 바꿔도 다 바뀌기 때문에 두 개의 거래 아이디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어떤 게 가능하냐면 MJ가 예를 들어서 저한테 돈을 보냈는데 돈을 보냈어 너가 그 다음에 내가 TXID를 바꾸고 난 뒤에 야 나 돈 안 받았어 이러면 다시 보낼 수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원래는 거. 이런 거를 방지하는 게 블록체인의 강점 아닌가? 아니야
근데 서명 데이터만 가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돈이 A에서 B로 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치. 그 대신 그 10분 안에 컨펌이 나기 10분 전에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줘야 되는데 영수증 아이디가 A로 적혀져야 되는 게 B로 적혀져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게 거래 가변성이야. 이거는 뭐 그 타원 곡선 암호학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네, 자세한 거는 설명을 안 드리고 그래서 거래 가변성을 어쨌든 세굿이 없어요. 그리고 거래 가변성이 해결이 돼야지 사실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쓸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추후에 또 설명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스크립트 언어 비트코인에서 쓰는 튜링 불완전성 언어가 그쵸? 굉장히 제한적이야. 그런데 이거를 통해 세그윗을 통해서는 스크립트 언어 자체를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어. 새로운 거를 추가도 시킬 수 있고. 네, 그럼. 그게 버전을 추가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버전. 그리고 세 번째는 네트워크와 저장 공간 확장. 이게 뭐 우리가 소위 듣는 확장성. 근데 이게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왜? 왜냐면 그러니까 라이트닝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저장 공간이 확장되기 때문에 되는 건 아니야. 그래? 거래 가변성이 해결되기 때문에 라이트닝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굳이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 측면에서도 거래 가변성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얘네도 해결을 하는데 얘네는 세그윗 방식으로는 해결 안 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거래 가변성과 세그윗이 거래 가변성의 해결책 중에 하나인 거지 이게 전부는 아니고 그리고 말했듯이 거래 가변성을 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지 세 번째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거래 가변성을 해결을 해야지 이 비트코인 위에다가 이런 저런 거를 쌓아 올릴 수가 있어. 그다음 네 번째는 서명 검증 최적화. 이건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오프라인 서명 개선. 이것 또한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총 다섯 개 이런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 이 비주얼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그냥 저기 안에 있는 스크립트식을 저기 짙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쭉 빼가지고 끝에 이제 위트니스 데이터라는 걸로 따로 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파생되고 나오는 P2WPKH라는 Pay to Witness Public Hash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Witness 데이터를 따로 분리를 하잖아. 근데 Witness 데이터가 그만큼 그러면 큰 거야? 네. 각 거래의 대략 60%가 Witness 데이터. 진짜? 네. 진짜 큰 값입니다. 네. 그러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얘만 분리를 시켜도 그만큼 약간 저장 공간이 널널해진다는 건가? 아주 널널해집니다. 네. 그러면 센스가 좋아요. 진짜 공감을 너무 잘하겠다. 60%. 네, 그래서 pay to witness public key hash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상단에 있는 게 pay to public key hash output script. 네,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정지를 하시기 시작할 거야 아마. 아니 근데 이건 과거에도 보셨기 그치. 때문에.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 W가 추가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W가 추가된 건 저게 뭐다? Pay to Witness. Witness. 네. 우리가 지금 보는 세그 위트의 그 Witness가 네. 지금 들어간 거야. 그 Witness는 뭐냐면 이 전전조의 설명을 드렸는데 그치. 그냥 서명을 저희가 또 다른 말로 Witness라고 암호학 쪽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무엇이 됐냐면 이게 세그윗 업그레이드를 안 한 노드도 거래 검증은 가능한 하다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우리가 아는 P2PKH 아웃풋 스크립 위에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아래 이제 Pay to Witness Public Key 아웃풋 스크립이 이런 식으로 사실 저장이 됩니다. 각 블록체인에.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 Yet 노드가 이 아래에 있는 세그윗 거래를 봤을 때는 무엇을 볼까요? 그러니까 0AB680 뭐 0255 이거를 보면 어떤 식으로 얘는 이거를 처리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스택을 생각해 보세요. 옛 노드라고 함은 세그윗을 안 한 노드라고. 네, 업그레이드 안 한 노드가 얘를 보면. 얘를 보면 그럼 별 감흥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감흥이 없는 검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일단. 안 해. 검증 안 해요? 아니에요. 해? 검증을 해야 돼요. 왜? 왜냐하면 검증을 안 하면 이 트랜잭션 갖다 버리는 거니까. 그럼 얘가 세그윗을 안 했어도? 네, 안 했어도 검증은 해요. 표면적으로 이 거래를 확산을 시킬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옛 노드가 세그윗을 봤을 때는 저기 위에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오퍼레이터랑 명령어, 연산자랑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pay to witness public key hash를 옛 노드가 봤을 때는 연산자는 하나도 안 보여요. 하지만 이 친구가 봤을 때는 딱 데이터만 보여서
데이터만 나열해 놓은 거는 스택에 올려놓고 검증 오케이 하고 다른 애들하고 확산을 시켜요. 데이터를 스택에 올리긴 올리니까. 네. 그럼 여기서 위에 부분에서 연산자가 뭐 디플리케이트 이런 걸 말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이런 건 안 본다. 이거 없으니까. 그렇지. 아예 아랫부분은 없으니까 그냥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새 노드가 세그윗 거래를 봤을 때는 무엇을 볼까요? 라고 한다면 새 노드는 사실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뭐냐면 이 위에 부분이 이제 PTTKH를 일반적인 옛 노드가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나 뭐 VN, TXID, VOUT 하고 난 다음에 스크립트 시그가 나오는데 이제 PTWPKH는 VIN, TXID, VOUT이 있고 스크립트 시그는 사실 텅텅 비워놓고 아랫부분 위트니스 데이터에 따로 시그니처가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세그윗을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위트니스까지 보이는 거야?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세그윗을 안 한 애는 이 위에 거도 보이지도 위에 거를 딱 보는 거죠. 위에 거. 그치. 네네. 그런 식으로 보고 아 문제 없어. 패스.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나 질문. 네. 위트니스 데이터를 보지도 않고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야? 데이터가 자 우리 스택에 있는 거에 대해서 기억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치? 이걸로 락을 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래에 자물쇠를 1, 2, 3, 4, 5라는 숫자로 그냥 락을 걸어놨다면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거가 필요할까요? 풀기 위해서? 어떤 답을 그러니까 그 키가 어떤 대답, 답이어야 될까요? 1, 2, 3, 4, 5를 풀기 위한 대답? 1, 2, 3, 4, 5? 아니요. 대답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다고? 네, 크게. 그러니까 숫자로만 해놨으니까 숫자는 1 이상이면 무조건 풀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제가 풀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풀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네. 그냥 어떠한 것으로도 다 풀린다. 네, 네. 굳이 말하자면. 근데 이제 실제로 어떠한 걸로 다 풀리지는 않지만 이거 노드 입장에서는 얘네는 그냥 확산을 시켜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아 이건 문제 없는 데이터인 것 같아. 그리고 오케이. 그냥 막 확산을 합니다. 그냥 네. 검증을 한다라고 하기보다 그냥 확산을 해준다라고 네. 생각하면 더 편하다. 근데 된다. 검증이 되지 않으면 확산은 안 해요. 그건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풀릴 가능성이 있어 없어를 물어보는데 옛 노드가 세그윗 데이터를 봤을 때는 세그윗 트랜잭션을 봤을 때는 이건 풀릴 가능성이 있어. 오케이. 확산.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P2WPKH는 사실 받는 사람만 생성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세그윗 거래를 생성하고 PTWPKH 아웃풋을 소비할 수 있는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생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은 지금 이게 보내는 사람이랑 아는 받는 사람이 각각 세그윗을 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지금 네. 하고 있는 거잖아. 네. 받는 사람이 세그윗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내는 사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시은 오빠가 세그윗 업그레이드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몰라. 근데 보내긴 해야 돼. 이런 거지. 맞아. 맞아. 근데 했든 안 했든 보낼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모든 우리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도 더 설명을 할 텐데 둘 다 안 했을 때 보낼 수 있는가 둘 다 했을 때 보낼 수 있는가 보내는 사람이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했을 때 보내는 사람이 안 했을 때 받는 사람이 했을 때 받는 사람이 안 했을 때 이 모든 총 네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pay to witness public hash고요. 그 다음에 pay to witness script hash인데 이건 사실 똑같아요. 진짜 똑같고 script hash인데 witness 데이터를 빼놔서 여기는 전혀 달라지는 게 단 1도 없습니다. 스크립트 해시랑. 그런데 이게 이제 대단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이거 그때 얘기했던 그 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업그레이드를 과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중앙화된 네트워크라면 어느 날 P2PKH랑 P2PKH랑 P2SH 사용 못해 라고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면 돼요. 그냥 강제 업그레이드를 네. 시키는 거지. 근데 탈중앙화 네트워크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게 사람에 따라서 누구는 뭐 여행을 다니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버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이제 채굴 팜을 돌리고 있는데 여기에 뭐 수천 대 채굴기가 있으면 천천히 하나하나씩 손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여기서 누구라고 하는 건 노드를 이야기하는 거지? 노드의 주인이라고 합시다. 그치. 노드 오퍼레이터. 노드의 주인들이 네. 할지 안 할지는 자기 몫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다 타이밍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분산된 네트워크에서는 업그레이드 강요시킬 수도 없고 누구나 업그레이드하고 누구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을 텐데 개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안전하게 업데이트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P2SH 래퍼라고 하죠. 이제 P2WPKH와 P2WSH를 쌈을 싸서 P2SH로 쌈을 싸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쌈 싼다? 네. 근데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세그윗 말고도 이런 메이저 업데이트가 또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그럴 때 노드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제 시기가 각각 다르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약간 다 포용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 근데 이건 또 하나 더는 소프트 포크냐 하드 포크냐 그거에도 중요하고 또 하나 더는 이제 사이드 체인? 사이드 체인이 여기에서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